전주의 한 농촌 마을에 고물상이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지와 소음 등의 피해가 크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 외곽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대규모 고물상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또 고물상이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이 바로 코앞인데 불과 2, 3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항상 빨래도 널고 여름 되면 문도 다 열고 살고 하는데 항상 이거 생활이 우리는 360 생활권을 완전히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되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고물상이 들어서면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체 유해한 이런 비산 먼지랄지 중금속 이런 먼지들이 날아다니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이런 먼지에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노인 양반들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몸에 병이 걸린다고 그러면. 고물상 같은 자원 순환 시설은 주택과 인접해 있다 하더라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곳처럼 규모가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준 전주시도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 순환 관련 시설은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능하나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로 하여금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고물상 업주와 주민들을 중재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고물상 입주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